KBS는 탐사 K를 통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 보도해 드렸죠.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취재한 강인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리포트가. 예, 전기가 맞습니다. 좀 어려운 분야긴 한데, 근데 이 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개념이 이 고정 가격 계약. 요걸 이해해야 이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도 취재하면서 공부하면서 취재했을 정도로 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 기후변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 농사를 접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적지 않죠. 이처럼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늘면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도 덩달아 증가해서 전력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이 설비 용량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농업인들에게 20년 동안 판매 전력 1kW당 202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값이 왔다 갔다 해도 1kW당 202원은 무조건 20년간 지원해주겠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그래서 거죠? 그 계약 명칭에도 고정가격 예. 지원 사업이라는 게 붙는 이 제도가 겁니다. 사실 정부에서 도입한 게 신재생 발전이 수입 그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투자하기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고정가격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안정적 투자 환경을 만들어서 신재생 발전을 늘려보자.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 지역 태양광 농업인들만 요 202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화훼 농사를 하던 한 농민인데요. 나이가 들고 수익도 시원치 않았던 차에 정부가 20년 동안 태양광 수익을 지원한다는 공고를 보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장을 보고 황당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윤 씨가 지난 3월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 거래량은 13,740kW입니다. 지원 내용대로라면 1kW당 지원 금액이 202원이니 곱하면 277만 원이 입금돼야 하는데 30만 원이 덜 들어왔고요. 올해부터 지원금이 입금됐는데 1월과 2월에도 10만 원, 20만 원씩이 덜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태양광 사업이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초창기에는 뭐 농민이 직접 그 태양광 설치업자하고 직접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년 전에는 제주도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또 다른 유형인 거죠. 이건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택 태양광 사업도 있고 또 제주 지역에서 했던 감귤원 태양광 사업도 있는데 예. 이것은 정부가 별도로 추진했던 소규모 태양광 농업인들의 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별도 사업입니다. 예. 고 사업에 대한 좀 문제점을 취재한 거다라고 일단 시청자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태양광 농업인들 제주도에서 얼마나 되는지 뭐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취재팀이 사업 공고를 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제주 지역 참여자 현황을 여러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 부서에서는 도내 참여자 수치를 파악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또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인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는데요. 당초 계약한 대로 지원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는 저희 탐사K 팀이 확인한 곳만 50여 곳이었고 이들 농가에서 손해를 본 금액만 올 들어 3월까지 2,8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농업인이 태양광 수익금이 들어오면 킬로와트당 지원 금액이 맞게 정산됐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서 그 손실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렇게 가격을 정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1킬로와트당 아까 202원이라고 그랬네. 예. 그거는 2019년도 계약 대상자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마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킬로와트당 202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원금의 차액 원인이 태양광 에너지 발전 금액의 정산 방식과 제주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특성에 있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사업자가 전기를 파는 구조를 볼까요?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 전기를 팔아서 전력거래소와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 공고 내용을 보면 소형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1kW당 고정 지원 가격이 202원이라고
원가라고 돼 있는데요. 만약 한 태양광 발전소가 한 달에 1만 킬로와트를 생산했다면 202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이때 전력거래소는 농업인 태양광 사업자에게 전기를 사기 위해 실제 태양광 발전소가 작동한 시간과 시간대별 발전 단가를 곱합니다. 이때 발생한 금액이 82만 원이라면 지원 금액이 202만 원이죠. 82만 원을 뺀 나머지 120만 원은 발전자회사에서 농업인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발전자회사가 실제 전력거래소가 계산한 태양광 발전소의 작동 시간의 단가가 아닌 24시간 단가의 평균을 적용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또 뭐 전력 문제가 더 어려워가지고 시청자들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질문 하나만 드려볼 거예요. 그 전력, 그러니까 전력 거래소라는 게 결국 전력을 사들이는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력 거래소가 사들인 가격만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왜 발전 자회사가 그 나머지 차액을 또 내야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그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면 전력거래소나 한전이 사고 또 그 나머지 금액은 이 발전 자회사라고 하면 이 한국 동부발전이나 한국 수력 원자력 등 이 5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사업자를 발전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신재생 에너지 양이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입해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 전력거래소가 구입한 양의 뺀 수치를 이 발전 자회사들이 구입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좀 더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걸 이제 통칭 전문 용어로 REC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 그러는데 그 발전 자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 발전을 해야 되는 할당량. 맞습니다. 그거를 대신 사들인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방식이 보면 두 군데 지금 계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 네, 근데 정산 방식이 네, 다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네네네. 이 제주 지역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많을 때는 60% 이상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제주 지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많은 거죠. 이 전력거래소가 발전 단가를 계산하는 태양광 작동 시간대는 아침과 낮 시간이 됩니다. 태양이 많이 비치는. 그렇죠. 태양이 비치는 게 뭐 그때는 아침이다, 예,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주 지역 에너지 생산 단가가 낮습니다. 하지만 새벽과 밤 시간대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돈이 드는 LNG나 등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평균 발전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발전 자회사들이 전력거래소가 농가에 지급한 시간대별 단가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이 24시간 평균 단가를 적용한 차액을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킬로와트당 202원을 다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인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태양광이야 뭐 낮에만 전력을 생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대별 단가가 맞아 보이긴 합니다. 뭐. 얼핏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게 두 군데 전력거래소와 발전자회사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번에 뭐 처음 확인된 겁니까 그러면? 네, 앞에서도 잠시 이 얘기가 나왔지만 계산 방식이 쉽지 않고 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냥 믿었던 거죠. 입금이 되는 대로. 그런데 최근 일부 농민들이 혹시나 해서 지원금이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전력거래소와 상당수 발전자회사들 역시 서로 다른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저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취재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20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돈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곱하기 20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 그 태양광 하시는 분 입장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안은 나와 있습니까? 네, 이 탐사K 취재팀이 취재 과정에서 공고를 낸 한국에너지공단과 이 수익금 지원에 참여하는 전력거래소와 또 발전 자회사들의 입장을 확인을 했는데요.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업인과 발전 자회사가 계약을 했으니 에너지공단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전력거래소 역시 시간대별 단가를 적용하도록 전력시장 운영 규칙으로 정해졌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자회사들은 계약서상 24시간 평균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해결 기미가 사실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 두 차례 연속 보도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전력거래소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당연히요.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발전자회사들이 전력거래소에서 적용한 시간당
해당 전력 단가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대로 정산을 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댄다고 했으니 무려 20년이나 계약한 농민들의 근심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탐사 K팀이 적극적으로 취재하다 보니까 대안도 나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말로 뭐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앞으로 대안이 현실화되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